RT의 힘을 한번 봅시다. 자, 페리에 여길 가면, 자, 의견 보면 요즘 미나양 트위터에서 잘 안 보여서 아쉬워하는 사람 있다고 전해주세요. 아이돌 중에 가장 활발하게 트위터하는 편이었는데 말이죠. 자, 이게 여러분들 140자까지만 작성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올릴 때 의도적으로 100자 이내로 작성을 해야 돼요. 왜 그러죠? 다른 사람들이 RT 해줄 것까지 생각해서. 아.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인들이요, 트위터 처음에 오픈하면 140자 꽉꽉 채워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의 지름길인지 아세요? 언팔. 언팔. 언팔의 지름길. 미나가 내 팔로우 했는데, 미나가 맨날 뭐 먹는 얘기만 해. 짜증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의 대화를 안 쫓아가 버려. 그걸 언팔해 버려. 네. 제가 이제 RT를 설명하려고 이랬는데, 저는 보통 이런 걸 외부에 이제 기업체에 가서, 정부 조직 가서 이걸 특강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홈플러스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경쟁사들의 키워드가 뭘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마트 생각해서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럼 한 시간에 100명. 넘게 의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게 트위터예요. 소셜미디어 중에. 그럼 이걸 하면 여러분들은 팬들한테 그 피드백을 구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대화의 시작이에요. 피드백을 많이 구할 수 있는. 근데 RT가 주니캡의 트위터 팔로워가 7,000명. 여기서 1% 몇 명이에요? 70. 아주 제 태도가 좋은 학생이에요. 70명. 근데 여러분들의 팔로우는 5,000명, 6,000명, 5,000명, 뭐, 400명, 400명. 여러분들의 1%는 몇 명이에요? 50명, 60명. 제가 트윗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RT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네트워크 또 RT예요. 1%만 하면 이게 엄청나게 퍼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분의 대통령이 서거한 거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랑 노무현 대통령. TV를 통해서 접하지 않았어요. 트위터를 통해서 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TV를 켜지 않고 스마트폰 버튼을 켜요. 그래서 트위터가 간밤에 대화가 뭐가 있었는지 확인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팬들도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팬들은 전도사 역할을 해요. 내가 이제 걸스에 이렇게 했으니까 2년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알 것이고 저도 여러분들 알 것이고 걸스데이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유념해서 볼 거 아니에요. 거스대에서 트위터 메시지를 제가 또 알게 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팬들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소셜미디어 시대는 여러분들 직접 오프라인 상에서 이렇게 매번 만나지 않아도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알아서 입소문 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그쵸? 네. 이런 사람들이 뭐 대신 다른 그룹의 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전도사 그룹을 만들어야 돼요. 로열티 강한. 그게 소셜미디어가 가능하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 여러분들 보면은 팬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감사합니다. 뭐, 잘 봐주세요. 뭐, 이런 부탁성 메시지. 감사한다는 메시지만 하는데 가끔 여러분들이 명동에서 했던 공연,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올라갔다. 그럼 여러분들의 채널을 통해서 또 공유해야 돼요. 그리고 채널, 그 영상을 공유할 때 항상 정보 링크를 공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는 그 팬한테는 유의미하지만 나 같은 팬한테는 무의미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동영상이 새로 나왔을 때 공유를 해주면 나한테 유의미한 거예요. 팬들에게, 모든 팬들에게. 그래서 이거를 140자 이내에 작성을 해야 되고 100자 이내에 작성을 해야지 RT를 많이 받는다 얘기를 했죠. 그 긴 URL을 줄여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비틀리라고. BRT.LR. 왜냐, 여러분들이 나오는 기사, 저기 URL 대리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그대로 복사해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아마추어처럼 트위터를 활용하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URL을 줄여줘야 돼요. 그리고 한글 트위터, 트위케이아라는 게 있어요. 저거 해요? 이걸로 해요. 아, 이걸로 해요? 이게 왜 쉬우냐면 140자 이상까지 작성할 수 있어서. 이하늘 씨도 이걸로 한 거죠. 이슈 메이킹 할 때. 할 말이 많으니까. 그리고 생방송 할 수가 있어요. 네. 저 유스트리라는 서비스를 띄워놓고 여기 이제 아이폰에 어플이라고 하거든요.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 같은 거 그걸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 유스트림 관련된 게 있어요. 그걸 실행을 하면 네. 진짜 충격이다. 와 대박이다. 엄청 신기해. 그래서 이게 지금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그런데 속도 부분만 확보를 하면 여러분들 트위터 연결해서 막내가 미나 언니랑 함께 있습니다. 미나 언니를 인터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막내가 막내 채널을 통해서 트위터로 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이니까 만약에 소녀시 된다 하면 저도 막 달려들었죠. 그러니까 2년 내에 그렇게 돼야지. 질문 받을게요. 하시면서 궁금했던 사람. 제가 대부분 트위터를 리플라이 하게 될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하나하나 달면요, 그걸 못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RT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RT로 계속 저는 계속 하거든요. RT 하면서 거기 앞에다 의견을 넣는 거죠? 네. 그러니까 RT랑 계속 대화를 하거든요, 사람들이랑. 근데 그게 저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메시지를 모르면 얘가 뭘 얘기하는지 모를 때가 있거든. 그래서 일부러라도 RT를 하면서 그 앞에다 답변을 해요. 그건 괜찮아요. 맞는 거죠. 네. 그러면 아까 여기 처음 앉았을 때랑 지금이랑 소셜미디어랑 트위터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많이 넓어졌어요? 네, 좀 더 많이 알아가요. 그리고 소셜미디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셀레브리티로, 유명 인사로서 커가려면 여러분들을 직접 알리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알리는 채널로서 꾸준히 내가 이걸 잘 활용을 해야겠구나. 소속사에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PR 채널, 대화 채널, 팬들과의 만남 채널 이렇게 생각해서 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네. 할 이유도 생기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냥 글만 썼었는데요. 더 재밌고 유용하게 이용할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더 활발히 활동하고 팬들이랑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더욱 트위터와 가까워지고 더욱 트위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저를 그러니까 알리기 위해서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더 앞으로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쓰인다는 거에 또 한번 놀랬고요.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걸스테이였습니다. 옆으로 해주세요. 저 사진 올리는 거 처음 봤어요. 엄청 신기해요. 저도 많이 올려야겠어요, 앞으로.